안녕하세요. 서울항외과 이성대 원장입니다. 남자는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기 중에 이게 전립선이 있죠. 여자분들은 남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장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유방과 자궁, 난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혈액검사하고 성별에 따라서 권장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 여자가 좀 다르잖아요. 대부분 동일하지만 남자는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장기 중에 이제 전립선이 있죠. 전립선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암이 잘 생기거나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질환들이 생기는 것들은 처음에 이제 증상으로 바로 나타나지가 않고 한참 진행된 상태에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진단을 조기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은 혈액검사하고 뭐 초음파 같은 검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고요. 여자분들은 남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장기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유방과 자궁, 난소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혈액검사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초음파라든지 자궁 난소를 보는 이제 하복부 초음파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하면 어떤 질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